우리 이번에 남미경 선생님 배우신 거는 강해에 오셨어요. 네. 자, 여기 오징어. 와, 이쁘게 오징어와 오셨다. 굴을 예. 같이 넣었고요. 네. 제철 음식을 이제 아, 굴. 해봤고, 아, 네, 네, 굴이 아까 굴을 이제 들어갔네요. 넣어줬으니까 네네네. 그거고, 예.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을 위해서 파프리카 넣었고요. 네. 그리고 요건 미나리로 해서 이제 그 체질에 맞게 요 강해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요거 소스는 네. 지금 저희 초장 만든 거에다가 유인균으로 예, 유인균 요 이어가지고 토마토 건질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좀더 새콤하면서 식감 좋게 요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지뽕 식초를 넣어서 좀더 부드러운 맛도 더해졌고요. 대부분 이래 보면은 된장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된장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 이게 매콤한 맛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제 그냥 그 유인균으로 그때 저희들 고추장 만들 때 아, 청양고추 이제 좀 넣어서 고추장은 또좀 들어갔네요. 고추장이. 네. 요렇게 해서. 야, 이건 한개 먹어봐야 되는데. 너무 커서. 예, 아, 이거. 제가 이거 한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굴도 들어가 있고. 아, 완전히 이거 멋진 작품이네요. 이런 거는 하나씩만 딱 먹어도, 그죠? 예. 네. 그냥 영양을. 타우린 같은 게 많이 예, 들어 있어서 맞아.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겨울 이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주는 음식입니다. 맞아요. 다시마도 들어있고,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굴도 들어있고, 아, 다시마란다. 다, 미나리. 그죠? 미나리로 까먹고, 미나리가 파프리카도. 해동 효과가 예, 있어서 또 맞습니다. 좋고.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미나리가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씹는 맛이 있습니다. 오징어의 쫄깃함, 그리고 굴의 상큼함, 그리고 소스의 매콤함, 그리고 파프리카의 아삭한 맛다 들어있네요.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이거 멋진 작품이에요. 이런 감사합니다. 거는 손님상에 내놔도, 아이, 절대로 있죠. 칭찬받은, 이런 거 우리 좀 살짝 뺏기고, 이렇게. 이번엔, 좀 전에 하신 거는 화금 체질을 위한 거고, 여기 하신 거는 수목 수목 체질을 위한, 체질 위해서. 달걀 지단 속에 뭘 감쌌네요. 예, 지금 요 안에는 제이 제목은 이제 봄을 기다리며라는 아, 봄을 제목으로 기다리면. 아, 이 멋지다. 지금 요 계란 지단 안에 냉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냉이를 사실 밖으로 빼고 싶었는데 조금 힘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냉이가 지금 계란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 아유, 말씀을 멋지게 하신다. 그럼 냉이를 좀 넣으셨고, 냉이 소고기가 들어가 넣었고, 예, 있습니까? 이제 소고기는 뭐 비타민 뭐 비타민도 풍부하고 예, 요 조류고, 미나리고, 예, 예, 미나리 미나리 그냥 넣고, 색으로 좀 넣어봤고요. 요렇게 해서 만드셨는데, 뭐, 소고기가 여기서는 이제 군으로 들어가면서, 예, 수체질한테, 예, 맞춰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소고기랑 이제 냉이가, 냉이도 다른 채소에 비해서 얘는 이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고채소로 나와 있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소고기랑은 좋은 조합이 될것 같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조고 감쌀 때는, 강해 감쌀 때는 미나리로 미나리 썼고, 했고, 요거는 지금 미나리가 쪽파를 아니고 쪽파를 썼습니다. 가지고 감쌌습니다. 그런 특징을 잘 살리셔가지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한개 뭐, 너무 커서요. 이거 소고기가 지금 덩어리가 너무 큰게 들어서 한개 빼고, 제가 요거 한개또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소스는 어떤 걸로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는 지금 간장 소스를 넣으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청국장, 저희 가루를 가지고 여기다 좀더 아, 고소한 맛을 청국장 더 가루를 줘서 넣고, 넣어봤습니다. 얘는 고소한 맛이 들어가겠다, 그쵸? 제가 한번 살짝 조금 더 찍을게요. 씹는 맛을 좀 주려고 원래는 채를 쓸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한참 씹을 수 있게 꼭 하나 굵게 그, 한개 넣어도 될것 같아요. 두개 넣으면 굉장히 이게 씹는 맛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들어갔을 때 제가 한 개만 좀 힌트 드리자면 약간만 매운 게한개더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매운 게. 그래서 파프리카 쓰지 말고 일반 고추 있죠. 예, 홍고추 같은 거. 홍고추도 요즘 잘안 나오니까 그냥 약간,
그냥 전고추라도 그걸 또 넣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일반 고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맵지도 않고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양파를 많이 쓰게 하는데 고기가 들어갈 때 양파가 따라 들어가면은요 좀 더 서로 어울려서 좀 맛도 더 나는데 도움이 되고요. 색감도 어울리고 예, 멋진 작품이 예. 나오거든요. 소스에 저는 이제 저희들 청양고추 발효했던 그걸로서 이제 매콤한 엄청 고소해요. 예, 넣으면서 청국장과 이제 청양고추 예. 소스를 같이 넣어서 이제 소스를 만들었어요. 청국장 향이 확 나고요. 예. 소스도 아주 특이한 맛입니다. 그리고 매콤해요. 예, 끝맛이. 예. 아, 청양고추 이렇게. 소스입니다. 그렇게 소스를 잘 맞춰가지고 수목 체질에 맞춘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바쁜데 네. 새벽같이 준비해가지고 오신다고 멋진 작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